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목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용산에서 오후 2시부터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제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의했고, 오늘 박 회장이 전격 수용하면서 만남이 성사됐는데요.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 면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소영 기자입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고 알렸습니다. 비대위 내부에서 충분한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총선 전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현 사태는 대통령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존에 발표한 성명서와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월 20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집단행동 지속 여부 등 향후 대응 방향 관련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7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됐던 군의관과 공보의 104명 가운데 110명의 근무를 한달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증 환자들을 상급 종합병원에서 협력병원으로 옮길 때 기존 8만 9천 원이었던 지원금을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암 진료 적정성이 높게 평가된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증언 근거로 활용한 연구보고서 책임 저자들이 모두 급격한 증언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며 정부가 의대 증언분을 꼼꼼하게 계산했다면 그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